유튜브 뉴스의 유아유아 오쇼분 카봉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주의 레카, 자, 견인선이죠. 아르고 SRB를 간단하게 리뷰해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이 아르고 SRB 함선 자세하게 보기 전에 함선 정보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선 브랜드 아르고입니다. 아르고니까 아르고 SRB예요. 함선 운영인은 한 명이고요. 함선 역할 군중으로 견인선입니다. 더돌 말고 견인선입니다. 자, 함선 등급상으로 중령함입니다. 중령 크기인데요. 네, 견인 옵션밖에 없다 보니까 1인승으로 운영하는 함선이에요. 자, 함선의 부품은요, 자, 이 사이즈로 달리는데, 이 사이즈 파워플랜트 하나, 이 사이즈 쉴드 하나, 이 사이즈 쿨러 하나, 이 사이즈 컨터맨진 하나, 이런 식으로 다 한 개씩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함선 무장이요, 자, 공격형 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없어요. 다만, 3 사이즈 트랙터빔, 대형 트랙터빔이 본인 함선 크기 사이즈와 맞지 않게 크게 하나 달려있는 게 이 견인선. 진짜 말 그대로 견인선입니다. 함선의 식별주는요, 165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요, 1인승으로 운영하는 산업함들이 100달러 중후반대가 많아요. 프로스펙터라든지, 여러가지 함선들. 자, SRB 견인선이긴 한데, 이제 화물 공간이 있어요. 10FCU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SRB,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자, 정면부입니다. 누가 봐도 산업함의 느낌을 가득하게 주는 아주 각진 디자인, 아르고 특유의 색상, 주홍색 색상, 누가 봐도 아르고 함선이라는 느낌이죠. 자, 이런 엔진 같은 거, VTOL 엔진인데, 예, 비행 중에는 이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세 개의 앙증맞은 랜딩 기어 내려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SRB는 DA, 3 사이즈 트랙터빔. 아주 큰, 동그란, 상징적인 트랙터빔이 달려 있습니다. 트랙터빔 자체는 이제 아르고 SRB 뿐만 아니라 다른 함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3 사이즈 큰 트랙터빔을 달고 있는 함선은 현재 아르고 SRB 밖에 없다. 추후 다른 게 또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SRB만한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현재 버전 기준은 최고의 견인 실력을 갖고 있고요. 자, 외형은 이게 답니다. 이렇게 앞에 칵핏에 삐죽하게 튀어나왔고요. 자, 이제 탑승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인간 탑승구고요. 그 전에 했다 보여드릴 게 화물을 10FCU 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가 뒤쪽이 화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내려보시면요, 딱 화물 10FCU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 딱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화물을 10FCU 실을 수 있다. 아르고 SRB로 화물 운송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은 있다고는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간이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탑승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타입으로 내려와요. 전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 타입 탑승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SRB 요건 좀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내리고 타는 게 제일 좋더라고. 아무튼 여기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문이 앞뒤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제 함선 앞쪽으로 가면 당연히 칵핏입니다. 칵핏이 있고요. 함선 내 뒤쪽으로 가면 이제 해비테이션 거주지역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라이프 서포트, 레이더 브레이크, 쿨러 이런 식으로 함선 부품창들이 쭉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여러분 나중에 함선 부품 수제로 바꿔야 되는데 위치를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구역부터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물 나오는 곳이라든지 부엌 같은 시스템, 총기 거치대, 왜 두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우주복 거치대, 옷 거치대 이런 거겠죠.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빨간 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당연히 화장실 있어야 되죠. 화장실 있고요. 자, 1인승 함선이기 때문에 1인승 침대 이렇게 한 게 있고요. 근데 앞에 소파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견인한다는 얘기는 견인대에 사람을 구출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약간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 휴게시설까지 구축되어 있는 1인 원룸 형태의 그냥 앙증맞게 있을 거 다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자, 그리고 이쪽 드디어 이제 칵핏입니다. 이제 칵핏밖에 없는데요. 칵핏 탑승하게 보시면요, 자, 함선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함선의 전원 버튼은요, 오른쪽 위에 플라이 레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원이 켜지고요. 자, 함선 3위층으로 보면 이런 모양, 트랙터빔이 뒤에 딱 달려있는, 자, 누가 봐도 견인선이다 싶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고 특유의 디자인은 점이고요. 아르고사들은 아르고사는 정말 디자인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디자인 감독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모든 함선에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뛰어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륙 요청을 받아서 나가보겠습니다. 랜딩 기어 접으면요, 이런 식으로 밑에 랜딩 기어 3개가 접히면서 엔진 이렇게 유지되어 있고, 엔진은 V2 모드에서 이렇게 전환하시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자, 준비된 레카 출발. 자, F5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는 딱 하나일 거예요. 자, 이 견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뭘 견인할 수 있나, 그런 게 궁금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이제 미션 같은 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FRB의 능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비행해서 우주로 날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우주에 나온 상태고요. 먼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FRB의 트랙 터빈 어떻게 사용하나 되게 간단합니다. M을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UI가 바뀝니다. 이게 트랙 터빈 UI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뭔가 끌 장비가 있으면 노 타겟이 아니라 이제 타겟팅이 이게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보이다시피 이게 토잉 모드라고 적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제 무기 후드시 무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뒤에 FRB에서 토잉 빔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꺼지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M 눌러서 바깥 모드 바깥 운영할 수 있고요. 한번 토잉 빔 쓴 상태면요, M 누르고 다시 돌아와도요 토잉 빔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하다가 모드를 이렇게 전환하셔도 문제가 안 된다는 점, 이게 FRB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견인을 해볼 건데요, 그동안에 세이비지 미션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견인 미션들도 있습니다. 이제 펄스를 들어가시면요, 세이비지 보시면 여기 이지스 해머헤드 클리너라고 있는데, 해머헤드를 세이비징을 하는 건데요, 단순 세이비징이 아니라 해머헤드를 토잉해서, 그러니까 끌어가지고 원하는 지역 밖으로 보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미션은 불법 미션이라서 하시면 범죄를 먹긴 하는데, 그래도 돈을 25만원에 주는 미션이라서 FRB가 하기 매우 좋은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션 받으시고요, 미션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미션이 진행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겸사겸사 네, 견인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렛츠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미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미션 위치가 보일텐데요. 자, 여기 딱 뜨죠? 저기에 보면 자, 해머헤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카봉님, 그러면 FRB는 어디까지 함선을 트래킹, 토잉할 수 있나요? 끌 수 있나요? 견인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겠죠? 자, 저 F3 사이즈 트랙터빔이기 때문에 이론상은요, 대형함까지 다 끌 수 있습니다. 캐피탈 빼고는 다 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현된 대형함들은 다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되게 편해요. 따라서 이 해머헤드도 당연히 대형함이기 때문에 끌 수가 있습니다. 제가 890은 따로 테스트를 해봤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프리뷰 영상으로. 거기는 890은 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FRB 두 개가 끌 수 없나요? 근데 그런 거 아직 트랙터빔이 중복돼서 겹쳐서 같이 적용하는 거는 아직 기술적으로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거는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추후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십시오. 자, 이게 범죄 미션인데요, 가까이 가서 이제 마이닝 빔 준비해가지고 가까이 가신 다음에, 당연히 마이닝 빔이 아니죠, 세이비징 빔, 트랙터 빔 준비하셔가지고 가까이 가신 다음에, 당연한 말이지만 세이비징 트랙터 빔이 뒤에 있어요. 그 때문에 밥 보여주고 뒤로 돌아서 아니 이 친구 언제 눈치채고 나를 스캔 뜨고 있나? 저 범죄 미션인데 잠깐만 선생님, 저 의심할 짓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 이렇게. 자, 이렇게 트랙터 빔을 끌고 해머헤드를 끌고 있습니다. 자, 트랙터 빔 끌고 있는 상황에는요, 함선 스피드가 많이 느려져요. 느려지고요, 최고 스피드도 잘 안 올라가고요. 그리고 스피드가 반대로 너무 낮은 거, 무게가 낮은 걸 끌면요,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여가지고 뒤에 있는 함선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조절, 스피드 조절을 잘 하셔서 견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관성 느낌이 있어서 제가 가다랗게 멈춰버리면요, 함선이 먼저 앞으로 가요. 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관성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줄로 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빔으로 되어 있지만, 트랙터 빔이지만 사실상 줄이랑 똑같다, 그런 느낌으로 끄신다 생각하시면
트랙터 빔을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트랙터 빔 운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약간 힘적 조절 잘 계산하시면 하셔야 돼요. 대형함은 끌는 게 느리지만 뭐 한번 끌기 시작하면 점점점 가속도가 붙는 편. 소형함들 끌면 한꺼번에 훅 하고 스피드 확 올라가가지고 중간에 잘못해버리면 스피드 조절 잘못하면 지 혼자 확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점.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미션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미션은 보다시피 이제 범죄를 제가 위에서 먹었지만 계속 끌고 나가서 원하는 지점까지 끌고 나가면요 바로 미션이 클리어 됩니다. 최대한 많이 끌고 나가볼게요. 이제 한번 확인해주고 잘 보고 있죠. 자, 미션 클리어 되었습니다. 자, 미션 클리어 됐으니까 이제 여기가 25만 AUC 받았죠. 자, 이러면 더 이상 이제 토잉할 필요 없어요. 토잉 꺼버리고 저는 내려가고. 아, 이렇게 범죄 이 프라이즈를 먹었지만 이렇게 25만원을 벌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벌금 내면 해결이 되거든요. 벌금 내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벌금까지 내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벌금은 이제 그림엑스 같은 데 가셔가지고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자, 벌금을 확인하러 왔는데요. 자, 미션 한번 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만원에 32,000원이면 뭐 사실상 22만원 정도 버신 거죠. 22만원 벌금 내서라도 22만원 벌 수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특히 뉴비분들은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아르고 SRB 돈 버는 능력 매우 좋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물론 이 미션이 유지된다는 보장 없기 때문에 현재 버전 기준으로 최적의 SRB로 돈 버는 방향을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 해머헤드를 견인했던 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SRB가 견인한 함선을 들고 퀀텀 트래블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다만 이제 SRB가 아무리 3사이즈 트랙터빔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함선을 다 견인하면서 퀀텀을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 제한이 있나 봐요. 그 맥스멈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컨스탈레이션급은 되기 때문에 현재 컨스탈레이션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션을 찾아와준 상태입니다. 이거 앞에 컨스탈레이션 안드로메다가 있고요. 그래서 트랙터빔 켜놓고 가까이 가서 한번 견인 한번 해도록 하죠. 가까이 가서 여기서 견인. 자, 끌렸죠? 들어왔죠? 이 상태로 퀀텀 모드를 켜시고요. 살짝 움직여서 제가 아까 그게 있다 그랬어요. 줄처럼 관성이 있다 했어요. 끌리고 가면 자, 이런 식으로. 자, SRB가 컨스탈레이션 끌고 견인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멀리도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강 들어서, 아크콥을 찍는다. 그러고, 꼭 가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견인선, 아르고 SRB, 특정 등급의 함선까지는 본인과 함께 퀀텀도 탈 수 있다. 이게 또 SRB의 결정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스타 시즌의 새로운 견인선으로 자리 잡은 SRB 어떻게 보셨나요? 자, 다른 함선을 토잉할 수 있고 견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견인한 상태로 퀀텀도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견인적 능력으로 뿌린 몰빵을 받은 그런 함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응용 방법이 나올 것 같고 이 SRB를 전문 운용하는 약간 뭐 길드라든지 업체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함선 리뷰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유바! 자, SRB입니다. 자, 우리 SRB 사실 컨셉이 생각보다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